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경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1단계 서명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가 그 사진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 국기가 사진을 찍었대. 일단 뭐 그 상황하고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미국 증시를 좀 보면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자산 조직 경신하고 쪼그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결국 그겁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고, 일단 서명 이후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뭐 알려져 있던 내용들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다른 게 없었던.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술술술술술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베이지북, 연준이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는데 경기에 대해서 완만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다시 주죠. 그러다가 다시 빠집니다. 이 빠진 요인은 두 가지.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또 하나, 민주당이 이 그 탄핵 그 관련된 거를 상원 쪽으로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탄핵 이슈가 재차 불거지면서 매물이 줄어들면서 하락하기도 하는 등 대체적으로 보합권 등락을 좀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니까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2천억 달러 규모의 그 물품을 더 구매해 주기로 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제조업단이 한 750억이고 뭐 에너지가 한 500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이 320억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해에 7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하고 더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1200억 불 정도를 더 구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진 건 없죠. 네. 거기다 이제 관세가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데, 관세는 뭐 알려져 있는 바대로 작년 9월에 발효했던 그 관세만 좀 낮추고 기존에 부과됐던 2500억 달러는 그대로 유지. 오늘 뭐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2단계 협상은 E, A, E, B, E, C 이렇게 살라미로 그것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었고요. 네, 진행하고 그게 다 되고 나면 이제 관세 문제 해결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2차 합의가 종결이 되면 관세는 처리하겠다. 3단계는 없는 거고 2단계를 A, B, C, D로 계속 나누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말 붙이기에 따른 네. 다른 누구를 거니까. 누구를 바보로 하나 인간들이. 그러니까 지난번 1차 합의 이후에 그 미국의 그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관계자들이 계속 나왔던 발언을 했던 내용들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거를 왜 또 연기를 해가지고 또 서명식을 또 한다고. 그렇죠. 바로 합의를 했으면 바로 하면 되는 건데 그 내용들 그대로 나왔고 달라진 건 없죠?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여기에서 관세를 만약에 그러면 2단계가 그대로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한다는 뜻은 기업 이익 자체, 미국의 투입 비용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은 거죠.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 것들 중에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그 관세 발효 이후에 관세 발효가 그 비용이 소비자들한테 전가되기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 말은 향후에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소비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예상보다는 뭐 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기업 이익이 부진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를 안 하죠. 설비 투자를 안 하면 그만큼 교역량이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나라 수출도 대미 수출이 큰 폭에 개선될 여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물론 이건 있습니다. 그 미국이 제조업단 쪽에서 한 700억 정도, 777억이죠. 2년간에 걸쳐서 777억 달러어치를 중국에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그 관련돼 있는 제조업단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대미 수출이 좀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다. 결국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게 크게 이제 개선될 여지는 높지 않은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를 해야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개선이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흐름이 높진 않은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를 계속 유지를 해버리면 실적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거는 설비 투자를 안 하죠. 얘네들이. 소비도 둔화될 수 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야 이제 서명식 입고 나서 잠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분간 이어지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물은 여기에서 소화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화를 하면서 시장이 뭐 등락을 좀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봐버리면 이 흐름 자체가 관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그 전체적으로 교역량이라든지 미국의 설비 투자 감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그 1차 무역 협상 자체는 우리한테는 긍정적이긴 해요. 18개월간 끌어왔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거는 뭐 맞는 거잖아요. 그 뭐 호재든 악재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봐버리면 이게 경기둔화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심리 지표들이 좀 돌아설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경기둔화가 확산이 되면서 시장은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슈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뭐 미이란 이슈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경기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성장률 자체가 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는다라면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여지는 높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슈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고 뭐 차익 욕구와의 싸움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S&P 500 전체 흐름인데 보시면 금융 섹터들이 다 밀렸어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PNC 뭐 이런 것도 밀렸고 반도체 업종들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커버라든지 스카이워크 뭐 이런 것도 밀렸고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쪽은 올랐고요. 원유 서비스랑 천연가스 생산업체들은 밀렸고요. 이게 이슈들이 다 있어요. 전날 이제 JP모건이랑 시티그룹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쁘지 않았죠.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상승을 했지만 오늘 발표됐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JP모건 개선, 실적 개선 폭을 하회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저금리로 인한 은행들의 실적 부진이 뭐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밀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쪽 그 천연가스 쪽 같은 경우는 어제 천연가스가 2% 거의 3%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우디 쪽에서 천연가스를 증산할 수 있는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매물이 나왔고 그거를 인해서 얘네들이 좀 밀렸고요. 그다음에 그 코너크필립스라든지 뭐 이런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보합을 좀 보였습니다. 왜? 그 국제유가는 어제 EIA가 발표한 게 원유 재고는 감소를 했지만 미국의 하루 생산량이 1300만 배럴 거의 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OPEC과의 그 점유율 싸움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은 결국 공급 증가 우려감을 높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셰일 기업들은 하락이 제한됐던 요인은 무역 협상에서 원유 수입 중국이 좀 더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500억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덜 빠졌고요. 네, 유나이티드 헬스가 어제 다우가 좀 상승폭이 컸어요. 장 막판에 그 S&P하고 나스닥은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다우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던 요인이 그 다우 30 종목 중에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뭐 실적이 잘 나왔고요. 여기에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그 민주당의 메디케어 포 올 관련된 이슈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헬스케어 업종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하웨이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퀄컴이 5G 칩을 가격을 인하했어요. 근데 이거는 반도체 D램이나 이런 거 관련이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 퀄컴이 왜 가격을 인하를 시켰냐면 5G폰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하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5G폰 그 칩을 급격한 한 20-30% 정도 하락을 시키거든요. 그 이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빌미로 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걸쳐서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도중에 개별 기업들의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한 흐름. 이거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흐름이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장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또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외로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알코아 같은 경우는 산업재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부진했다는 뜻은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전체 경기에 부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큰 폭의 상승하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겪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 사이에 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뮤션 쭉 치고 올라왔고 우리는 당장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인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